찬송 선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마음의 자책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했던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허락하신 것들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쥔다고 착각하였지만 저희가 믿음과 순종의 길 가운데 서 있었더라면 마땅히 누렸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을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며 잃어버렸는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손실을 인하여 저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편 51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영광스러운 감격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친밀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정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정서와 의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저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자라가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을 흡족케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라 7월에 드려졌던 새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15일, 민간력으로 따르면 정월 보름,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태양력에 의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날의 절기의 이름은 말씀드린 이 소출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절기 동안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광야에서의 그들의 여정을, 조상들의 여정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내는 생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팔절 이후에 속죄의 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범죄함을 뉘우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둔 모든 소출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되, 이 절기는 일주일에 걸쳐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를 7일에 걸쳐서 지키는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반복되는 일을 계속 진행하게 하셨는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그저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번거롭게 느껴지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일을 실제적으로 7일에 걸쳐서 반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절기는 과연 어떤 의미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숫송아지를 드림에 있어서 13마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7일에, 제8일의 대회 이전 마지막 7일에 이르기까지 한 마리씩 그 수를 줄여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의 조종을 날의 반복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제7일에 이르렀을 때 드려지는 소의 수가, 수송아지의 수가 7마리에 맞춰지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7일이 되었을 때, 절기의 마지막 날이 다다랐을 때 드려지는 소의 수가 7마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의 숫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을 완결짓는 그런 의미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경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복음의 다가옴을 예표하며 율법적인 하나님의 방편의 점진적인 소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곱째 날 일곱 마리의 숫자, 그런 점에서 이 7일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 완전한 감사의 제목을 제사로 고백하며 드리도록 하신 조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7일을 반복해서 동일한 일을 행한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한편은 그것이 7일을 지나고 났을 때 어떤 느낌들을 주었을까? 그 일곱 날에 걸친 제사를 완성하고 마지막 8일에 걸친 대성회로 또 한번 모였을 때 그 일주일간의 경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뭔가 의미 있는 기억들로 남았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면
아무리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와 같이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묻고 새롭게 결단케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의미를 곱씹어 마음으로 붙잡게 하는 데 유익함을 준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또 각자 소원함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서원제나 또 다른 번제와 구별하여서 낙헌제와 구별하여서 민족 전체가 지켜야 할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규례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대로 따라 진행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어버이날을 지키고 우리가 그와 같은 날들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이미 서로가 그 마음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행위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한편 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해져 있었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퇴색되어 갈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그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고 서로가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확인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과 대단히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서 여러 규례들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 백성인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들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어야 할 것들 우리의 정체성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아로새겨져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해내고 기억하고 붙드는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삶을 누리는 증거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고백들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저마다 고민해보고 또한 결심해보고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 자체가 이제 보리를 거두고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과일까지를 거두게 되는 모든 추수의 종결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누리는 감사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이 이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초막을 짓고 장막 속에 거하는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을 그 속에 거하면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 자신을 40년에 걸쳐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그들의 체험을 통해 아로새기셨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공간들이 달라지고 또 그 속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르고 어떤 지파는 평지를 그런 어떤 지파는 험난한 산지를 그 속에서 주구하는 방식들도 저마다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안정적이고 또 조금은 화려한 그러한 주거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절기가 되면 모두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 경험하였던 삶을 되풀이하도록 일주일 동안 꼬박해서 그 삶을 재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한편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쩌면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경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역시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백성이 또는 그들의 조상이 40년을 경험하였던 광야의 여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여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시기를 광야에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이 땅이 다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형태로 도래할 그때에 완전한 안식과 우리의 영원한 주거가 결정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과정에 불과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땅 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사람들인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좀 불안정한 삶을 살면 그 자체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버리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만나를 거두어 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삶도 한 차원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전한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자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안주하거나 안일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으로 실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재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장막을 다시 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는 잠시 머물다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 잠시 살다가 청지기로서의 인생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장막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동행하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만나를 주시는 은혜, 그들에게 가란 물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존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우리의 오늘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소망과 이 고백들, 이 감사가 무뎌지거나 희석되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지켰던 장막절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재현해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을 법한, 그들이 드렸어야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에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많은 희생제사를 드렸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 장막절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면제받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해의 마무리를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넘치는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